좀 있어요. 이 커팅 같은 IPA 그냥 1단계 IPA면은요. 더블 IPA는 2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오, 꽤 맛있어요. 마시자마자 으스! 약간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이게 괜찮으면 그냥 우리말로 하면 카백? 아무튼 카백! 혹한두라고 있습니다. 혹한두. 진짜 탄두이다. 여기가 메탈리카라고 콜라보해가지고. 네, 메탈리카. 락을 굉장히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효모사피엔스의 김만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C 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수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릴레이 시음을 이어갈 거예요. 오늘은 미국식 IPA인 스컬핀 IPA와 더블 IPA인 스톤 루이네이션 IPA를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골든에일부터 페일에일, 아이페일을 거쳐서 더블 IPA까지 이제 왔네요. 네, 그 더블 IPA 타입 예전에 저도 참 좋아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조금 이제 순한 맥주를 즐기게 되면서 어쩌다 한번 별미로 마시는 제품이 되어버렸어요. 쓰는 것보다 강한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근데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순한 걸 조금 이제. 더블 IPA가 근데 뭐예요? 더블 IPA? 예, 그 더블 IPA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의 IPA 맥주에 도수와 홉의 쓴맛과 풍미를 더 끌어올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써요, 그러면? 네, 더 쓰고요. 더 도수도 높고 강해요. 더블, 내 묻고 더블로 가? 묻고 더블로 가시겠어요? 묻고 더블로 가! 네, 그러면 얼마나 강해진 건지 한번 시음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또 오픈의 시간. 자, 먼저 스컬핀부터 마시죠. 오. 얘가 이제 일반 아메리칸 IPA. 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요. 네. 이 물고기 표시. 네. 네, 한번 따라서 시음해보시고요. 네. 유전이 이제 오리지널이니까. 제가 저번에도 다른 거 좀 실패했거든요. 이번에는 네. 좀 성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잔 들고 거칠게 따르시면 돼요. 거칠게. 네. 오, 자, 제가 따를까요? 네. 네. 처음부터 거칠어야 되네. 진짜 거칠게 따는데요? 거품이 뭔가 인거보다 더 많이 나네. 아니 처음에 거칠게 따라서 먹어요? 네, 처음에 내가 잘못했어. 내 잘못이야. 색깔은 네, 색깔은 비슷해요. 때문에. 짠. 한번 이제 시음해볼까요 그럼? 네, 한번 시음해보세요. 침 넘어가네요. 지금 드신 게 스컬핀 일반 IPA 지난 시간에 먹었던 거고요. 생각나요, 이 맛. 아, 네. 어떤 생각? 맛있는 그 다음에 이거 바로 시음해 볼게요. 네. 이게 좀 더 써요.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네. 아 진짜 쓴맛이 좀 더 남아있네. 이게 네. 조금 더 센 거죠? 네. 근데 나타나는 맛은 좀 비슷하죠? 나타나는 그 맛은 비슷해요. 네. 그 성향은 같은데 조금 덜 세냐 더 세냐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진짜 끝맛이 진짜 그 쓴맛이 오래 남는 제대로 그 혀끝에 네. 약간 톡톡 쏘는 네. 듯한 쓴맛 네. 이렇게 확실히 쓴맛이 확실히 오래 남는 아, 전체적으로 약간 어떤 과일 시트러스 향이라나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비슷하지만 강도가 조금 더 있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이거에 정확히 두 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도수나 뭐 쓴맛의 차이가?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스컬핀 같은 경우는 7도짜리이기 때문에 더블 IPA는 뭐 13, 14도가 돼야 되고 IBU도 뭐 120은 넘어야 되는데 꼭 그런 스펙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스컬핀 같은 경우는 도수가 7도에 IBU 70인데 루이네이션은 기록된 게 도수가 8.2도에 IBU가 100 정도 된다라고. 곱하기 2는 아니네요. 네, 곱하기 2는 아니에요. 그래서 더블의 의미를요. 두 배의 의미보다는 약간 2단계 IPA라는 의미로 좀 2단계? 예, 받아들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게 비교를 하면은 옛날에 드래곤볼 만화를 보면은 이 악당인 프리더랑 셀이 있어요. 알아? 저 근데 드래곤볼에서 닮은 사람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누구 닮았어요? 그... 사고? 좋아. 내가 상대 주지. 드래곤볼 만화 보면 이제 악당인 프리더랑 셀이 있는데 네. 이제 얘네들이 기본형은 1단계예요. 근데 이제 2단 변신, 3단 변신 하면서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IPA로 비유하면은 이 스컬핀 같은 IPA가 그냥 1단계 IPA면은요. 더블 IPA는 2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뭐 1단계, 2단계 하면 또 3단계, 4단계 계속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는 것들이 있나요? 그 공식적인 맥주 스타일 분류에서는 더블 IPA 이상의 것은 없어요. 근데 이제 다수의 양주왕들에서는
더블 IPA조차도 강화시켰다는 의미로서 뭐 트리플 IPA, 쿼드 IPA라는 이름을 예, 맥주를 자체적으로 내놓고 있는 곳들도 있죠. 그럼 예. 공식적으로 인정은 못 받지만 예. 양조장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더 강하다는 표현을 예. 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 맞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스톤 같은 경우도요. 지금 루이네이션 같은 경우는 더블 IPA인데 루인 10 IPA라는 제품이 있어요. 얘는 트리플 IPA라고 불리고 아, 예, 그래서 이 더블 IPA보다 더 도수가 높고 세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공식적인 맥주 스타일 세계에서는 알코올 도수가 8.5도에 90IBU든 알코올 도수가 13%에 120IBU든 일단은 다 더블 IPA에 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것들 중에서는 양조장에서 임의로 이제 이름을 붙인 것들 중에서는 쿼드 IPA 4단계까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쿼드까지? 아니 네. 그럼 얼마나 쓰나요? 쿼드 정도면? 꽤 많이 써요. 마시자마자 으쓱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아마 일반인이 먹으면 아 뭐야 약간 이럴 거고요. 근데 또 그만큼 또 향도 더 강해서요. 그러면은 만재님은 그 트리플이나 쿼드 쪽으로 마셔보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예, 저는 둘 다 마셔봤고요. 네. 매우 쓰고 호배 풍미가 극도로 진해요. 그래서 사실상 정말 극소수의 크래프트 IPA 맥주 매니아들을 위한 제품. 미에요. 한 잔의 IPA 사람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스민님 같은 경우는 더블 IPA를 넘어선 이제 IPA 세계 뭐 트리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데 관심 있고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저는 아직까지 카페라떼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에스프레소 같이 쓴 맛은 네. 아직은 먹을 수는 있는데 막 맞아요. 편한 정도는 아니죠. 편하진 않아요. 찾아서 마실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네. 또 나름의 매력은 있어요. 마셔보면. 그래서 저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강한 맥주에 단련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불닭볶음면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매워서 잘 못 먹어요. 못 드세요? 예, 저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엄청 잘 드실 것 같은데? 근데 핵 불닭볶음면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거 너무 드시겠네 그럼.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놀랐어요. 아우 불닭볶음면도 매운데 핵 불닭볶음면이라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엄청 매워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매운맛 매니아들은 그 핵불닭볶음면에다 캡사이신을 넣어가지고 또 먹어요. 맞아요. 거기 캡사이신 네. 넣고 고추도 썰어 넣고 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죠. 그게 저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매운맛의 세계인 거죠. 예. 그런데 의외로 크래프트 맥주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IPA 맥주 정도는 이제 거뜬히 소화하는 매니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물론 그들도 처음에는 IPA가 많이 쓰고 낯설었겠지만은 인간은 이제 적응의 동물이라 적응되면은 오히려 이 IPA의 쓴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면은 일반 IPA 정도로는 성에 안 차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한정판 정도로 여겨졌던 더블 IPA가 현재는 미국 크래프트 맥주 업계에서는 연중 생산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인기가 많아졌구나. 예, 수요가 많아진 거죠. 매니아들이 더 강한 거 없냐? 더 이제 좀 이제 IPA 심심한데 좀 더 센 거 없냐 약간 이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환갑잔 잘 때 되면은 IPA 텐 사면 그러고 나올 것 같다고 계속 그래도 돼서 네. 저도 한땐 그랬는데 이제 요즘에는 조금 입맛이 좀 순해져가지고 뭐 드세요 요새는? 요즘에는 그냥 뭐 이렇게 페일에일이나 필스너 정도가 테라? 더블 IPA 같은 경우들은 이름들이 좀 파괴적인 이름들이 많죠. 이거는 그럼 지금 디테일한 이름이 어떻게 돼요? 루미네이션이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파괴? 다 부숴버릴 거야! 막 다른 양장에서 나오는 거는 막 팔레트 레커 막 이런 것도 있는데 팔레트 미각을 렉 그 부셔버린다 막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부셔버린다? 아니면은 뭐 홉밤 막 이런 게 있어요. 홉폭탄 홉폭탄? 네, 막 약간 국내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서는 카브로였나에서 나오는 맥 더블 IPA 중에 홉탄두라고 있거든요. 예, 홉탄두. 아. 홉탄두. 진짜 창의적이다. 그러면 자스민님은 계속 저희가 이제 찍으면서 골든 에일부터 뭐 페일 에일, IPA, 더블 IPA까지 왔는데 네. 현재는 어느 게 추추한 게 있는 거예요? 골든 에일이요. 네네네. 아 그게 골든 에일이에요. 네. 전 그렇다면 골든 에일.
그 빅웨이브가 아직도 네. 생각나요. 이게 쓴 거 먹으니까 더 생각나요. 예, 네, 그렇군요. 이제 더블 IPA는 아직 자스민님께서 소화하시기에는 빡셀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어떡하죠? 다음 시간에도요, 이에 걸맞는 강한 녀석이 기다리고 있어요. 폭탄도 오나요, 이제? 아. 이쪽에는 아예 색상이 달라질 테니까요. 색상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골든에일부터 페일에일 IPA, 더블 IPA까지는 그냥 미국에서 만드는 밝은 톤의 홉과 관련된 에일들이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 가져올 거는 아예 다른 종류의 빡센 녀석을 하나 가지고 올 테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로그가 이렇게 쓰여 있는데 보시죠. 이게 각 고일이라고 뭐예요?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교회나 가면 처마 끝에 물받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딱 막아주는 그런 네. 역할을 물이 떨어지는 막아주는데 이게 저는 숨은 악마로 보였는데? 악마예요. 아, 악마예요? 수문장 역할하는 악마인데 여기서 스톤에서 이 가고일이라는 이 캐릭터를 쓴 이유가 네. 수문장이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기들이 만드는 맥주에 나쁜 원료라든지 불량스러운 것들, 저급한 것들 이런 것들 각오를 이게 막아줄 거야 이런 의미로 이 로그를 사용하게 됐대요. 깊은 뜻이 있네. 네, 나름 깊은 뜻이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만든 창립자나 이런 사람들이 락 밴드를 했었고요. 그래서 느낌도 왠지 락각스럽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 여기가 메탈리카랑도 콜라보해가지고. 네, 메탈리카. 네. 락을 굉장히 좋아하는 했던 락 밴드 하던 분들이 차린 회사이고요. 네. 락 밴드를 하시던 분이 회사를. 차리라니. 그러니까 락 밴드를 하시던 분하고 그 분한테 부동산을 임대해줬던 그 공연장을 임대해줬던 분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둘이서 차렸어요. 그러니까 세입자하고 예,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같이 마음 맞아가지고 이제 1996년에 양장을 차렸고 이 스톤이라고 하는 양장이 굉장히 유명한 양장이거든요. 미국에서 크래프트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양장이라서 국내에도 많이 있고. 꽤 믿음직스러운 뭐 스타우트도 잘 만들고 IPA도 잘 만들고 다른 것도 잘 하는 예, 양주왕이라서 예. 근데 불을 할 줄 아시면 이거 불을 할 줄 아나요? 저 불어 한 마디 할 줄 알아요. 잘 하시네. 이게 뭐 불어로 그거래요. 필터링 안 했다. 아 그래요? 아, 필터링 이게 안 했다. 발음은 이상 안 좋지만 SANS가 싸싸 송 송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노라더라고요. 노 필터링이라고 그 의미라더라고요. 근데 미국 건데 왜 불어로 이걸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있어 보이려고. 그런가. 아, 있어 정답이네. 어쨌든 필터링을 안 한 맥주래요. 강한 놈들을 만남을 또 해봤네요. 네. 하지만 다음 주엔 더 강한 애들이 온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끝은 어딘가. 오늘 방송이 참 어땠어요? 저 이제 점점 쓴맛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마셨을 때보다 알고 마시니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요새 편의점 가면 조금 재밌어졌어요. 보면서 아 이게 이거구나 하면서 마시고는 있거든요.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맞는 말입니다. 맞아요. 자, 그럼 오늘 방송이 도움 되셨다면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부탁드려요.